안녕하세요. 소다마 야생아입니다. 아이고 또 요 아이들 제가 한 이틀 동안 못 봤죠. 토요일날도 못 오고 일요일날은 당연히 움직일 수가 없어서. 어머나 여기 여기 비비추가 왔네요. 여기 벌개미치 아이들 여기다 심어놨는데 이 아이들은 번식력이 대단해갖고. 얘는 아니다. 얘는 풀이네. 비견이. 근데 곳곳에서 이 비비추가 이렇게 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 우선 이제 꽃들이 어떻게 됐나 보러 왔습니다. 꽃들을 옮겨와가지고 잘 못 써는 애도 있어요.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아주. 왜냐면 이 아이들이 겨울 나고서 딱 월동하고 깨면서 성숙해지려고 할 때, 그야말로 걸음아 뛰려고 할 때 이 아이들을 옮겨오니까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거는 일반 찔레인데 그냥 일반 찔레나무도 정말 예쁘거든요. 얘는 유난히 예뻐요. 근데 저희 회사 앞에 화단에 있는데 뚝에 있는데 회장님이 이 아이가 자라는 꼴을 못 봐요. 올라오면 잘라버리고 올라오면 잘라버리고 그래서 꽃을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이거 저쪽 꽃밭에다가 얘를 데려다 심었는데 지금 옮겨왔더니 지금 죽었어요. 죽고 다 죽지는 않고 한 가지만 다행히 그래도 한 가지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찔레 일반 자연산 찔레. 요거는 벨벳 찔레거든요. 진짜 너무 예쁘게 순이 이게 다 새로 올라왔던 애들이 옮겨오고 나서 이렇게 다 말랐어요. 진짜 지금 꽃 안 그랬으면 지금 꽃 봉오리도 잡혔을 텐데 보니까 나무가 파란 거 보니까 뿌리는 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살아있어요. 여기도 보면 순이 파릇파릇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잘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덥네요. 이런 다른 찔레 장미들은 이건 아마 웨딩 찔레 같은데 여러 가지 찔레 애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아이들은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 찔레나무도 아마 얘도 월동 못하는 애인데 제가 잘 싸매가지고 요가 월동해갖고 이렇게 잘 깨워놨습니다. 다른 장미들은 그래서 다 잘 살았어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유독 그 벨벳 찔레가 그렇게 돼가지고. 봐서 봐. 이게 벨벳 찔레인가? 아까 그건 분홍 찔레인가 보다. 벨벳 찔레 죽었다. 죽었어요. 맞아. 얘가 벨벳 찔레고 아까 그건 분홍 찔레다. 이 뿌리만 간신히 살아있을 것 같아요. 줄기에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아까 벨벳 찔레. 이런 거 보면 진짜 속상해요. 자꾸 옮겨 다녀야 되니까. 이거 무슨 담쟁이인데 얘도 죽었는 줄 알았는데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아유 예뻐. 살았습니다. 이거 초등 사장님이 주신 건데 이렇게 살았어요. 생명력 대단합니다. 덩클 요거 아마 요 담쟁이도 요것도 값이 좀 되는 아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쁘다. 이게 지금 인동초예요. 어머 잎이 많이 자랐어요. 얘 제가 작년에 삽목해서 키운 애인데 다른 건 다 죽었는데 얘는 살아가지고 어머나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너는 언제 커서 꽃을 보여줄까? 내년이나 볼까? 세상에. 요거는 해바라기 그냥 몇 개 꽂았는데 얘가 났네요. 이게 레몬 나무인데 이제 새순 나온다. 제가 이 열매를 계속 안 따줬더니 얘가 이렇게 싹 올라올 생각을 안 하고 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를 따줘야 될 것 같아서 따줬더니 이제 여기 싹이 올라오고 요거 꽃대가 문 것 같아요. 여기 보이세요? 요 꽃대 문 것 같아요. 여기도 다 꽃대 무는 것 같아. 여기도 꽃대 물었다. 이 레몬 나무 정말 한번 심어보세요. 향기도 좋죠. 꽃도 엄청 예쁘거든요. 요 레몬 나무예요. 와 신기하다. 꽃봉우리 달려서 클레마티스. 어머 제가 이 아이 일리
못 나가게 하거든요. 근데 잘라줘야 되겠다. 그냥 담 타고 가지 말라고.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와서 보면 밖으로 나가 있으면 얘를 안으로 끊었어요. 아프겠다. 미안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꽃이 엄청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진한 꽃, 꽃 안 알려드려야지. 꽃 피면 보여드릴게요. 정말 예쁘거든요. 클레마티스.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발렌타인 자스민. 아, 이제 이 아이들 이렇게 나와서 좀 힘든데, 여기는 이제 새순이 나오고 있네요. 적응을 해야지 뭐. 다 탔어요, 막 잎이. 다 타가지고. 얘도 그렇고, 얘 란타나도 안에만 있다 나오니까 얘네들이 꼴이 말이 아닙니다. 요 화분에 심어놓은 초아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제가 이렇게 큰 화분에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어머나, 이거 뭐죠? 어머, 얘 꽃 폈다. 얘 작년에 얘 꽃 못 봤거든요. 어, 얘 뭐예요? 어? 얘 뭐지? 어머, 그래서 저기 뭐야, 야생화사 사장님이 갖다 심어주길래, 어, 저거 꽃도 안 피던데, 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어머, 되게 예쁘다. 이거 뭐지? 이거 저쪽 꽃밭에 아직 조금 있던데 뽑아와야 되겠네요. 꽃이 너무 예쁩니다. 와, 여기 요런 아이들 뭐 이게 원추리라든가 뭐 별거 다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은방울. 아유, 예뻐. 딸랑딸랑 아주 예쁜 소리가 날 것 같은 은방울 꽃. 얘도 여기서 잘 살고 있고요. 어머, 얘 어떻게, 얘 덮어놔야 되겠다. 얘 제가 저번에 비 오는 날 이렇게 화분에다 심었어요. 백미야, 어머, 덮어줘야 되겠어. 자, 이제 꽃밭에 아이들 하나하나 돌아볼게요. 어머나, 얘 지금 노란 공이 화분 지금 항아리 분에 담아져 있잖아요. 제가 이틀 동안 못 와가지고 얘네들 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얘네 아무래도 제가 주말에는 여기 밑에 저면 간수 하듯이 물에다 담가 놓고 가야 되겠어요. 목이 말랐고 완전히 기절했습니다. 근데 얘네 또 물 주면 저녁에 제가 오면 얘 또 살아 있을 거예요. 그죠? 노란 공이. 그리고 이거는 복륜 비비츠. 요 아이들 이렇게 겨울 나고 월동하고 깨어났습니다. 우리 채송하는 이제 좀 힘 좀 받고 새순이 많이 생겼네요. 요 꽃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백리향. 어머, 백리향 속에, 아, 요런 아주 새로 싹이 올라오는 거네요. 백리향. 이게 깨진 자박, 이게 뭐지? 자박분이라든가 본분에다가 심어놨더니 이렇게 새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또 꽃이 피고 있고, 그마도 피고 있고. 아유, 낮에 와야 여기 송엽국을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 얘네들 지금 다 목이 말라요. 굉장히 여기가 비가 그래도 꽤 많이 온다고 왔는데도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물어요. 물을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에 비 오고 안 왔는데 여기가 조금 산마사 그런 걸로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아이들이 지금 목이 마르네요. 저녁에 와서 물을 좀 줘야 되겠어요. 와, 얘네들이 지금 꽃을 그냥 씨 맺혀서 떨어지라고 그냥 안 따줬더니 별로 이쁘지가 않죠? 목마갈에 요런 아이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유, 유일하게 요 카네이션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꽃 피고 있습니다. 아, 꽃대가 계속 올라오는 거 보세요. 엄청 올라옵니다. 아, 어머나! 요거 보세요. 이거 지금 작년에 산들 사장님이 요거 몇 개를 갖다가 그때 거기 이사하시면서 저에게 또 요런 아이들 주셨거든요. 저희 꽃밭에 거의 진짜 조금 보태서 한 차를 갖다가 여러 종류를 막 갖다 심어 놨었거든요. 근데 얘 지금 꽃 처음 보는 거예요. 요거는 완전히 페랭이? 페랭이인가 봐요. 요 꽃 핍니다. 요 꽃봉오리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이번 주말쯤이면 꽃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보세요. 리스본. 여전히 예쁜 리스본. 아유, 꽃이 진짜, 얘는 꽃 되게 오래 가요. 요거 어디서든지 판매하고 있으면 리스본은 꼭 사세요. 정말 꽃 너무 예뻐요. 이렇게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습니다. 와,
우리 미스김 라일락도 이제 하나씩 피기 시작하네요. 팡팡 이렇게 하나씩 터지고 있습니다. 저기 그 또 구독자님이 아주 애기애기한 미스김 라일락도 보내주셨는데 그 미스김 라일락도 언젠간 이렇게 자라서 꽃이 피어주겠죠? 와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얘도 꽃봉오리 올라오네요. 화태 떡쑥인가? 화태 떡국인가? 요거 에키아도 요거 겨울 난 아이인데 요것도 꽃대가 올라오겠습니다. 너 꽃이 진짜 궁금해. 꽃이 어떻게 피어줄지 궁금하단다. 정말 많이 기다린다. 요거 보세요. 애기 용담. 저는 강추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애기 용담도 지금 예프룬에서 애기 용담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애기 용담 요거 한번 꼭 키워보세요. 요거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유, 보라. 보라색 용담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얘 모양을 보니까 얘가 보라색인가? 핑크 용담 아닌가? 그리고 또 아주가 보세요. 아주가도 이제 땅 힘을 받고 꽃이 계속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어요. 아주가. 저는 이런 게 예쁜 줄 몰랐는데 볼수록 매력이 있답니다. 곰구루마 보세요. 곰구루마도 아우 얘네 목말르네. 목말라. 저녁에 와서 물 줘야지 안 되겠어요. 그래도 꽃이 계속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기린초 아이들도 와 풀반 풀이 장난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다 풀이에요. 이거 우와 여기 완전히 어떻게 하면 좋아? 풀과의 전쟁을 또 해야 되겠네요. 델피늄 얼동안 델피늄 아직도 이 언제 꽃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얘도 얘네들이 지금 옮겨오다 보니까 여기서 몸살을 앓고 또 적응하느냐고 얘네들이 꽃이 빨리 못 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살고만 있어도 진짜 너무 얘네들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요 꽃대 물었습니다. 요거 꽃대야 잎이야. 잎이겠지. 얘네들 꽃도 피든가? 아직은 꽃 필 때가 아닌데. 백두산 기린초. 아유 청아 지선이 계속 이렇게 이건 이제 씨 떨어지라고 안 따줬더니 그래도 끝에 이렇게 꽃이 하나씩 이렇게 달려있는 풍성하진 않아도 요런 모습이 매력있는 청아 지선이에요. 정말 예쁘죠? 아이고 요쪽에 와야 꽃 구경을 합니다. 유럽 봄맞이. 아우 예뻐. 아유 큰일났네. 이거 풀 뽑아줘야 되는데. 유럽 봄맞이. 어머 너 말르면 안 되는데 너 말랐다. 유럽 봄맞이 얘네는 씨로 이렇게 발아단 애들이에요. 씨가 떨어져서 사방팔방 얘네가 꽃 피어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심었더니 너무 예쁘죠? 유럽 봄맞이. 요거는 춘절곡. 요거는 빈티지. 얘는 그냥 춘절곡. 와, 예쁘죠? 다 예뻐요. 얘는 그냥 일반 춘절국은 꽃이 빈티지보다 약간 얼굴이 크네요. 아우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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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독일 해바라기도 꽃이 지고 피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독일 해바라기입니다. 은엽 가자니아. 아유 예뻐. 노란색. 너 얼굴 오랜만에 본다. 아우 예뻐. 노란색. 요거는 흰색. 아우 예뻐. 환장할 게 있어요. 요것도 요거는 주홍색깔. 요거는 같은 거 같은데 얘는 얘가 무늬가 있고 이런 거 잘라줘야지. 꽃인 애들은 빨리 잘라줘야 얘는 무늬가 있고 얘는 무늬가 없고 그 차이입니다. 와 대머루 대머루. 어우 예뻐. 미치겠어. 너무 예뻐. 얘는 색감이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못 그려요. 진짜 요 색깔이 어쩜 지금 색칼라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예쁘죠. 또 요거는 노란색, 요거는 흰색 그런 계열이고 요건 핑크색 계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뭐라 해야 되지? 컬러가 그냥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색상이랍니다. 여기는 그냥 가자니 아이들. 요것도 이렇게 다른데 얘는 뭐지? 이렇게 다르긴 한데 얘네들은 이제 꽃 한 번씩 피고 지고 해줍니다. 어머 샤스타 데이지 이제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는데 와
곧 꽃이 피어줄 것 같아요. 얘네들이 국악과 아이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꽃이 피어주는 것 같아요. 요 샤시타 데이지가 제일 먼저 꽃이 피어주는 것 같아요. 얘 보세요, 바닥에 장난 아니죠. 풀 여주땡님, 저희 꽃밭도 이렇게 풀이 장난 아니랍니다. 풀가이 전쟁 오늘 선포하시던데. 저도 그래야 되겠어요. 와, 이건 크리스마스 로즈? 그런 아이들인데. 그리고 이건 노로즈. 어머나,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 지금 이거 뭐지? 아, 갑자기 블루베리. 블루베리 꽃이 이렇게 폈어요. 아니, 제가 가지치기를 늦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늦게 해서. 그랬더니 그래도 이렇게 꽃이 달려졌습니다. 얘네들이 가지치기를 좀 신경 해는 걸 잘해야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아마 한 주먹은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블루베리, 저희 블루베리. 이건 영양제를 어떻게 해줄까요? 이거 거미줄 쳤네. 블루베리, 저도 블루베리가 있답니다. 지금 얘네들 그거 개구리 감자, 아니 개구리 감자가 아니라 뭐지? 데이지 감자 나무인가 봐요. 이거 다 뽑아야 되는데. 우와, 얘네들 안 되는데. 데이지 감자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풀 뽑아야 돼요. 풀 뽑아야 돼. 여기도 제가 뭔 씨앗을 뿌려놓기는 했는데, 어머, 이거 그건가 보다. 이거 나란히 있는 애들은 아마 그 제 매발톱 그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좌우지간 이렇게 뭐가 나긴 났어요. 나긴 났는데 자라봐야지 뭔지 알 것 같아요. 얘는 또 뭐지? 얘는 이름 모르는 애들이 여기가 제가 오기 전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던 자리거든요. 근데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가끔씩 하나씩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도 돼지감자다. 뭔 돼지감자가 이렇게 많아? 돼지감자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저쪽 꽃밭에 얘가 나고 있길래 얘는 풀 같지가 않았어요. 왠지 꽃나무일 것 같아서 뽑아다가 일단 심었는데 모르겠어요 뭔지. 그래서 꽃이 펴봐야 알고. 이런 아이들 아시타 요거는 이거 그거 아닌가? 벨가모? 벨가모신가 봐요. 벨가모도 입이 좀 특이하네. 시원하네. 아, 이 비누풀 꽃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얘를 자리로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와, 요거는 접시꽃인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아마릴리스, 제가 이거 작년에 애플에서 판매할 때 얘를 겨울에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어디지? 요 화분에다가 이런 흙을 담아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뿌리가 하나도 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뿌리 내리라고 심었어요. 얘 언제 자라, 뿌리 내려서 언제 자라서 꽃을 볼 수 있을까요? 아마릴리스 진짜 빨간 애라는데 나 이 꽃이 정말 보고 싶은데 언제 꽃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덮어놨어요. 아휴, 하늘바람꽃이라 그랬지. 얘도 이렇게 보면 곳곳에 이렇게 씨앗이 아마 떨어져서 얘 굉장히 많이 나 있더라고요, 거기 꽃밭에. 근데 아직 애기해서 제가 안 뽑았는데 요거는 지금 하나 뽑아다 이렇게 심었어요. 얘도 이제 꽃이 지면 요 꽃씨가 떨어져서 내년에 또 많이 놔주겠죠? 예, 은행잎 조팝은 언제 필래? 너는 꽃을 보려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꽃밭에도 뭐가 하나씩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이렇게 꽃들이 아주 그냥, 풀들이 아주 그냥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어서. 어머, 얘 델피늄 얘도 말랐다. 이거 보세요. 매발톱이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얘가 제일 큰 애인데 얘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정말 얘네들 그냥 그 땅에 있었으면 지금 꽃을 한참 보여주고 있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 제가 속이 상하지 안 상하겠어요. 근데 구독자님이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고 외발톱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이도 진짜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제가 여기 덮어놨는데 덮어놨어요. 애들 뜨거워서 막 다 기절했어요. 웬 신선 앵초인가 그러는데 이렇게 다 기절했어요. 또 저녁에 와서 꽃 물 주면 얘네들이 살아나겠죠. 뭐. 그래서 저희 꽃밭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행복한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마지막으로요 습근 아니 그냥 로벨리아 꽃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담아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늘이 아주 파래 나의 앞에 있는 네 모습도 눈부시기만 해 세상은 따뜻해 나의 곁에 있는 너로 변하지 않는 네 모습으로 난 늘 행복해 우리 같이 한 시간들 때론 힘든 적도 있어 그래도 우린 늘 웃어주고 이해했잖아